달콤한 말씀을 찾아온 꿀벌이들아 안녕! 큐티아니의 큐티예요. 잘 잤나요 친구들? 친구들은 언제 숨을 쉬나요? 아니면 어디에서 숨을 쉬나요? 질문이 조금 이상하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숨을 쉬는 게 당연하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숨을 쉬든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해야 하는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달콤한 말씀 속으로 고고고! 큐티! 하니!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과 32절이에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한 여자가 등장했어요. 귀신이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서 많은 돈을 벌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오자 그 여자는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었고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여자는 로마 관리들에게 달려가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을 어지럽게 한다고 말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기만 했는데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도 바울과 실라를 원망했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붙잡혔어요. 정말 너무했죠. 로마 관리들은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를 잘 감시하라고 명령했어요. 단단히 묶여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르르 쾅쾅 갑자기 지진이 나며 감옥이 흔들려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마저 풀렸죠. 죄수들은 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간수는 자신이 지키던 죄수들이 도망가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까봐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간수에게 다가갔어요.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지진이 나고 모두가 도망가는 그때에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간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꿀벌 친구들,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황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무서운 상황에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힘든 일을 겪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꼭 전해야 해요. 오늘 하루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꿀벌이들이 되기를 바래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내일 또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날게요. 안녕!